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분자 키토산이 혈당 농도를 내리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혈관이 약해져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질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농도 조절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분자 키토산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토산은 고분자로 식이섬유질 기능을 합니다. 키토산은 위장에서 노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 플러스 전하에 마이너스 전하성 물질이 결합하여 응집됩니다. 이 식이섬유질은 장내에서 분해되지 않아 변으로 배설됩니다. 또한 고분자 키토산은 포도당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원리로 인하여 고분자 키토산은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당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식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 혈당 조절을 위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분자 키토산은 혈당 조절을 통해 당뇨병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당뇨병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닥터 한스는 고분자 키토산을 일정량 섭취하여 혈당이 떨어지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혈당 농도를 조절하는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